광협 앵두금 승부분석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구리섬유, 특수섬유의 조직 구조의 한 가닥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실타래입니다. 광학 2만 배로 1대1로 촬영 중이죠. 1920-1080의 풀 화질 30프레임으로 촬영 중입니다. 아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죠. 네, 나노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의 기술입니다. 지금 광학 2만 배에서 이렇게 하면은 광학 4만 배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깨지죠. 이제 저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끌어당기려면 빛 조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네, 7만 배 정도로 보고요. 한 디지털 10만 배로 하면 20만 배. 자, 요건 20만 배입니다. 디지털 20만 배인데 이제 깨지죠. 안 보이죠.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외곽의 유리태. 네, 디지털 9만 배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그냥 원본으로 보겠습니다. 1대1로 해가지고 2만 배로 관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볼게요. 향균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요즘 향균 제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에 시험 성적수는 통과했지만 실제 향균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앵두금 성분 분석소에서 그 점을 확인해 줄수 있죠. 나무 기둥처럼 뿌리처럼 보이는 이런 미시세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중에 미시세계를 거시세계로 끌어당기는 기술이 현미경이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해저 한계가 광학 4,000배, 광학 8,000배 이 정도로 한계를 두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연동하면은 뭐 광학 향후 광학 500만 배까지 볼 때가 옵니다. 예, 그러려면 최소한 50m의 경통이 필요할 겁니다. 계산해 보면 되죠. 대물 40에서 50배, 그 다음에 저반 25배, 그러니까 40 곱하기 25배의 평균 길이 20cm면은 광학 1000배가 되죠. 거기에 3cm에 1배이기 때문에 30cm가 추가가 되면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광학 만배죠. 그러면은 광학 만배가 되려면 50cm의 경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2배가 되는 이제 한 50cm에서 2배, 30cm를 더 더하면 80cm가 되죠. 약 80에서 1m 정도면 광학 2만 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바로 광학 2만 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배율을 늘리면 늘수록 빛 조도는 그만큼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에 비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죠. 요즘 LED 빛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빛은 직진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소용돌이 치듯 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하우는 저희가 또 영업 비밀이 있다 보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도만 알려줘도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또 시도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새로운 광학 현미경의 기술을 여러분한테 이제 오픈하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앵두금 성분 분석소 광협의 기술입니다. 현재 2019년 8월 달에 나노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 발명 특허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실용 실환이 아니라 발명 특허가 됐고 또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우울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백신 개발의 기초과학의 제일 선봉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광학 현미경 기술이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광역입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가지고 포항 인근에서 40kg 넘는 슈퍼 카보나드급 다결정 나노 상태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죠. 색깔은 회색에서 검은색이기 때문에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지만 희귀 다이아몬드로서 매우 독특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이 과학 기술이 없었다면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점들이 궁금하다면 저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질문을 하시거나 저희 쪽에 이메일 또는 대표 회사 연락처로 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충분히 상담하고 원하시는 부분을 촬영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광역 앵두금 승부 숙소였습니다.